지난 이야기. 새로 전입온 신병 두 명은 처음부터 비범한 백급의 면모를 보여주고 결국 대대장에게 왼손 경례를 하는 개 씹쓰레기 짓을 벌이게 되는데. 아니 C8 진짜 무슨 드래곤볼도 아니고 점점 더 강력한 백급 새끼들이 자리대로 오냐? 대대장님 지나가시는데 오른손으로 담배 들고 왼손으로 경례하는 게 말이 돼? 그리고 뭐? 다나카 알레르기? 니들이 책임지고 저 새끼들 사람 만들어놔. 알았어? 네, 알겠습니다. 어우, 이제 분대장 내려놓고 말년 라이프 즐길 일만 남을 줄 알았는데 저건 또 뭐 씨발! 귀여워. 흥흥! 그렇게 갑자기 고양이를 들이민다고 내가 뭐 화가 사르르 풀릴 줄 알아? 웃겨 정말로. 일단 급한 대로 분대장님 화는 시켰구만. 내려놔 이 찌발놈아! 어떡합니까 김수영 일병님? 지금 당장 그 신병 두 새끼 데려옵니까? 그 신병 새끼들 지금 당장 불러와라. 언어폭력이란 게 무엇인지 확실히 느끼게 해주지. 야 이 개씨발놈들아, 어디 뭐 불편한 점은 없니? 아니 김수영 일뱀 지금 뭐하십니까? 고작 저런 마편에 쫄아서 기강도 못 잡으시는 겁니까? 비켜보십시오, 제가 하겠습니다. 야 이 개호로 잡것들아,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행님들. 아 씨발놈아, 넌 자존심도 없냐? 이젠 유잠무죄 무잠유죄도 다 옛말이라고요. 마편 당하기 싫으시면 짜지시지 말입니다. 장신 오늘 고순조던데 우리끼리 PX 다녀올까? 에이 그래도 우리 아직 짬찐인데 마음대로 결식하고 우리끼리 가도 되나? 어때? 혹시 뭐라 하는 선임 있으면 또 마음의 편지 쓰면 되지. 좋겠다, 저 새끼들 말로만 듣던 툭하면 마음의 편지를 써댄다는 짬용인들이야. 대체 저 새끼들의 폭주를 어떻게 막아야. 김수영일뱀, 웬만한 패급들은 선임들이 조질 수 있지만 저런 C패급들은 선임들은커녕 간부들마저도 조질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얼핏 보면 무적 같아 보이지만 저런 C패급들마저 뛰어넘는 개C패급들이라면 저놈들도 조질 수 있습니다. 우리 부대에 그런 어마어마한 개C패급이 있었습니까? 니네 말이야 개C패급 새끼들아. 오랜만에 냉동포식하니 좋구만. 마편방패 나가신다, 키를 비켜라. 엥? 이 동물들은 뭐야? 부대에서 키우는 것들인가? 우린 니네 선임들입니다. 존댓말 하십시오 이 찌발놈들아. 몇 달 전부터 동물들도 입대한다더니 얘네가 그런 애들인갑네. 귀엽다. 선임님 찌발놈이라뇨. 언어폭력도 엄연한 부조리인데 마음의 편지 함 써드려요. 나보든가 이 찌발놈아. 니네가 며칠 전에 4월 군번 동물들한테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고 상급 부대에 바로 마음의 편지 조진해드리지? 네. 그거 보고가 군단장님까지 올라갔대. 군단장님께서 그거 보고 엄청 화내셨다더라. 정말입니까? 그럼 그 동물들 전부 영창갑니까? 아니 군인이라는 새끼들이 동물들한테 처맞고 다니냐고. 이게 다 체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며 니네 매일 완전군장으로 5kg씩 행군시키라고 하셨다. 이날 이후 최창식 이병의 다나카 알레르기와 김진철 이병의 간질은 거짓말처럼 깨끗이 나았고 다신 마음의 편지의 맞자도 언급하지 않게 되었다.